다른 말로 하면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어읽기를 통해서 파악해 본단 말이고. 그러면 we love each other. 누가 뭐 한대요? We가 love 한대죠. 그렇죠. 누구를 사랑한답니까? Each other를.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동사는 누구? Love.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랑 계속 같이 수업을 했으면 끊어읽기 할 때, 뭐, 우리가 항상 무슨 시에서 끊깁니까? 하다 시에서 일반 동사에서 끊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we가 love 한다. 맞습니까? love가 일반 동사였고, 그 다음에 2번. I speak English and Chinese. 이러겠네요. I speak English and Chinese.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I got speak speak 한다.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나는 영어와 중국어를 말한다. 라는 얘기니까, 하다 시는 speak. speak가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 해왔죠? 네. 오케이. 여기 밑줄 이래요. 뭐라십니까? 하다라는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조금 있다가 English and Chinese란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맞습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They need a new house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They got 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새 집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들은 새 집이 필요해요. need가 뭐뭐 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and I have breakfast 라고 있죠. 그래서 누가? My sister and sister and I가 뭐 I 한다? have 한다. 그래서 일반 동사는 뭐? have. 됐습니까? 여기에 have의 뜻은? 그렇죠. 먹다란 뜻이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new house란 대답 듣고 싶어. breakfast란 대답 듣고 싶어. English and Chinese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nglish and Chines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speak? 그렇죠. What do you speak?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 you speak? What do you speak?라고 물었더니 I speak English and Chinese. 그럼 이 두는 어디에서 튀어나왔고 뭐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스피크에서 튀어나왔고 뭐 하려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의문문 만들려고 한 거죠. 이 스피크에서 두가 왜 튀어나왔다? 스피크가 무슨 동사라서? 그렇죠. 일반 동사라서 일반 동사 속에는 전부 다 두가 들어있다라고 했죠. 묻거나 또는 not을 놓고 싶을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speak? 너는 어떤 언어를 얘기하냐? 여기에서 어떤 언어를 말하니?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면 what 언어? 그렇죠. What language do you speak?라고 물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묻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언어를 What language? 너는 말하니? Do you speak? 그랬더니 I speak English and Chinese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need a new house인데요. A new hous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새로운 집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they 그렇죠. What, 마찬가지, do they need?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 they need의 뜻은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 do는 현우야, 어디서 튀어나왔다? need에서 튀어나왔다. 뭐 하려고 튀어나왔다? 묻는 문장 만들려고 튀어나왔다. need 속에 그럼 왜 do가 있었다? need가 무슨 동사라서? 일반 동사라서. 모든 일반 동사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do not, does not, did가 숨어 있는데, 얘는 S 붙었습니까? 그렇죠. 과거형입니까? 그렇죠. 원래 형태죠. 원래 형태일 때는 이 속엔 does도 아니고 did도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do가 숨어 있다.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일반 동사다. What do they need? They need a new house. 오케이. 그러면 my sister and I.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지금 얘들이 뭐 하고 있냐면 my sister and I는 나의 누이와 나지. 그렇죠. 그럼 앞만 길어봤자라는 얘기는 줄여서 이 말이야. 줄여서 나의 누이와 나는 결국 우리죠. 우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we have야, we has야, we have.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먹는다 이 말이죠. 결국. 됐습니까? 나의 누이와 나. 결국 우리는 아침 먹는다. 그래서 breakfast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do you have?
그렇죠. What do you have? 또는 What do your sister and you have? 라고 물어보면 되죠. What do your sister and you have? 너의 위와 너는 무엇을 먹니? 됐습니까? What do you have? We have breakfast. 아침 먹는다.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라 쓰는데 또 한 개를 여러 번 쓰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런 얘기 했네요. 미드스쿨, 애덤 미드스쿨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애덤 미드스쿨의 뜻이 뭐니까? 중학교에서, 이 말이죠. 중학교에서. 중학교에서란 말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 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전치사가 하는 일은 뭐 앞에 와서? 명사 앞에 와서. 다시 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와서? what에 대한 대답 앞에 와서. what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로 바꿔준다? when, where, how, why. 여기서는 where. 그러니까 중학교는 무엇이죠? 근데 at a middle school 하니까 중학교에서가 됐고, 무엇이 아니고 어디에서? 라는 질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다. 현호야? 지금 뭐하고 있냐? 자, the room 하면 뭐야? the room. 그 방. 이건 무엇이지? 그치? 근데 네. 여기다가 뭘 붙이면? In the room. In the room 이라고 하면 in the room 무슨 뜻이야? 그 방 안에 라는 뜻이지? 네. 그쵸? 그러면 원래는 무엇이었는데 in을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되고 있어? 어디가 되고 있지? 그런 역할 하는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every weeken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every weekend는 그렇죠. every weekend는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every weekend의 뜻이 뭐길래? 매 주말마다 이 말이죠. 매 주말마다. 매 주말마다라는 말은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 주말마다. 그러니까 how often이 뭘 묻는 표현이다? how often. how often의 뜻이 얼마나 자주라며. 그렇죠. 얼마나 자주? 항상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how often은 뭘 물을 때 쓰는 거다. 빈도를 물을 때 쓰는 질문이다. 됐습니까? how often 얼마나 자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often에 대한 대답들을 보고 무슨 부사라 그런다? 빈도 부사. 뭐 한다. 됐습니까? how often 빈도 부사. 오케이, 그런 것들 먼저 요즘은 잘 조사들 해왔고요. 그래서 middle school은 what에 대한 대답인데 at a middle school 하면 where로 바뀐다라는 얘기들 미리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말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다솔. I read comic books. I read comic books 하면 될 것 같다. 2번 현호. You 풀어온 대로 하면 돼. We bore our homework every day. 가? 그래서 we teach our homework every day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동의. You teach math at a middle school 해야 될 것 같다. 초이 4번. 제니 앤 쌤 watch movies every weekend 해야 될 것 같다. 다빈. My brothers play computer games together. 오케이, okay, 그래서 다빈 이 생각할 때 이번에 티치가 아니고 두일 것 같다. 헤이, 네. 초이 의견. 다른 건 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I read comic books. read의 뜻이 뭐예요? 읽다. 그럼 I read comic books 하면 누가 뭐 한다? 나는 읽는다. 오케이. 무엇을 comic books? 난 만화책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teach냐 we do냐 이건데요. our homework가 뭐죠? 우리의 숙제. 그럼 we teach our homework 하면 우리는 우리 숙제를 가르친다가 되고 we do our homework 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숙제를 한다가 될 거고 그럼 가르친다가 어울리겠어요? 한다가 어울리겠어요? 한다. 한다가 어울리겠죠. teach 말고 do가 맞겠네요. 우리가 합니다. do의 뜻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죠. do의 뜻은 무슨 뜻? 하다. 플레이는 플레이 뒤에 운동 종목이 오면 운동을 하다가 되고요. 플레이 뒤에 악기가 오면 악기를 치다. 그렇죠. 연주하다가 될 거고요. 그렇죠. 치다. 연주하다가 될 거고요. 플레이 뒤에 이런 게임이 오면 게임을 하다. 플레이 하다라는 뜻이죠. 플레이. 리드는 읽다고요. 티치는 가르치다고요. 와치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하다. 연주하다. 놀다, 읽다, 가르치다, 보다, 전부 다 공통점? 그렇죠. 일반 동사라고 하는 애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ryday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every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every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가 teach 한다. 네가 뭐 한대요? 너는 가르친다.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무엇을? 수학을, math를. 그 다음에 어디에서가 보이죠? 어디에서? 미들스쿨에서. 당신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math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다. math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Jenny and Sam. 앞만 길어봤자. Day. Day. 그럼 day watch이지야. Day watch이야. Day watch. Day watch. Movies every weekend. 그래서 every weekend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보시고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s. 나의 남자가 형제가 한 명이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럼 my brothers.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럼 day plays야. Day play야. Day play. Computer games together. 됐습니까? 그러면 my brothers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I read comic books. What do you read라고 물었겠죠. What do you read?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책을 읽니? I read comic books. 난 만화책 읽어. 자, 그래서 we do our homework every day에서 every day가 뜻이 뭐니까? 매일. 매일이니까 매일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often?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너희들은 너희들의 숙제를 하니? 라고 물어보라고 선생님이 주문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하니? Do you do? 그렇죠. How often do you do? 무엇을? Your homework.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얼마나 자주 숙제를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라고 물었더니 We do our homework every day. 매일매일 숙제를 합니다. 나쁜 선생님 만나는 모양이네. 그렇죠. 저 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저 매일매일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매일매일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큰일 날 뻔했죠.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얼마나 자주 숙제를 하니? We do our homework every day. 자, 여기서 do you do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뭐라 그러고 치운다? Do you 하고 치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do 안에 do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하다 안에 do가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호야, 너는 숙제를 얼마나 자주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아직은 지금 여러분, 뭐야 현호가 적응기가 아니니까 가만 놔두죠. 좀 이따가 이제 틀리면 멱살 잡고 뒤에서 둘이 뒹굴고 있겠죠. 됐습니까? 애들이 막 뜯어 말리겠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교통사고 났다 깨어난 거네요. 내가 중학교에서 뭘 가르치지? 라고 묻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내가 가르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I teach at a middle school?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 I teach? 무엇을? What? 내가 가르칩니까? Do I teach?
어디에서? At a middle school. 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What do I teach at a middle school? 이라고 물었더니 You teach math at a middle school. 당신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weekend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얘 뭐로 바꿔서? 네.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often do they watch movies?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a week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How many times? How often? 그 다음에 그들은 시청합니까? Do they watch? 무엇을? Movies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often do they watch movies? They watch movies every weekend. 매주 주말마다 영화를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o plays computer games together?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o plays computer games together? 누가 함께 게임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plays computer games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뭐가 궁금해서? 그렇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있던 do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오지 않는다. 튀어나오지 않는다. 됐습니다. 이걸 보고 이 의문문의 특징은 뭐가 뭐인 의문문? 의문사. 또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의문사를 뭐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who play가 아니고 who plays computer games together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함께 게임합니까? My brothers play computer games together. 나의 남자 형제들이 함께 게임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 다들 꺼내면 되겠네요. 누가?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는. 오케이. 얼마나 자주? 일요일마다. 오케이. 무엇을? 수영을. 뭔다? 한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수영한다 라는 하다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수영을 한다가 아니죠. 수영한다 라고 한 덩어리 취급해야죠. 됐습니까? 수영하다 라는 무슨 시가 있어서? 하다시. 그렇습니까? 수영을 무엇을이 아닙니다. 그냥 수영하다 라는 하다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붙어 있어야 될 거, 너는 수영한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넌 수영한다. You swim. 얼마나 자주? On Sundays. On Sundays. 같은 표현은? Every week. 그렇지. Every Sunday. On Sundays는 뭐하고 같다? Every Sun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ry 뒤에는 저 단수가 온다, 복수가 온다. 그렇죠. 여기에다 every Sundays 하면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on을 써서 뭐뭐하다 할 때는 뭘 써야 된다? 이와 같이 복수형을 써야 된다. On Sundays도 일요일마다, every Sunday도 일요일마다인데 얘는 복수형 써야 되고 얘는 단수형 써야 되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치는 친구들 됐습니까? 오케이. On Sundays에다 밑줄 꺼놓고 얘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됐습니까? 또는 Every Sundays 해놓고 Every Sundays 해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Every Sunday 해야 돼. 그렇죠. 그니까 이거 맞다는지 알았어요. 뭐 그러면 그렇죠.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허탈해야겠죠. 그렇습니까? 뒤에서 나랑 같이 링이 마련되겠죠. 갑자기 그렇죠. 자, 너랑 나랑 죽자. 그렇습니까? Every Sunday on Sundays라 했어 분명히. 일요일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데요. 누가? 나는. 얼마나 하죠? 매일 밤. 오케이. 무엇을? 라디오를. 뭐 한다? 듣는다. 그럼 난 듣는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난 듣는다. I listen to. 그렇죠. I listen to what? The radio. 얼마나 하죠? Every night. 됐습니까? I listen to the radio. Listen to라는 녀석은 통째로 외워뒀습니다. Listen to는 무엇을 듣다 라는 뜻입니다. I listen to the radio. 자, hear를 쓰고 싶으면 I hear the radio 라고 해야 됩니다. I hear the radio. I listen to the radio. 됐습니까? Listen은 to가 필요해요. 뭘 갖고 싶으면? What을 갖고 싶으면? 됐습니까?
Go to Korea. Go to Korea. Go to school. 누가 go도 뭘 갖고 싶으면 what을 갖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To.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To와 같은. 됐습니까? Listen to 틴트를 익혀주세요. Listen to radio every night. 그러면 더 라디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윔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이것도 뭐 그 교통사고 났다 깨어나는 건 거의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대요. 누가? 그들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어디로? 학교에 뭐 한다? 간다. 얘는 어디고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고 얘는 어디죠. 그러니까 전부 다 버스는 명사인데 버스를 타고라는 어떻게 바꾸려니까 전치사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학교는 무엇인데 학교로 하려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바꾸니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치사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할 건 그들은 간다. 누가 뭐 한다? 하다시죠. 그래서 그들은 갑니다. They go. They go. 어디로? To school. 어떻게? By bus. 여기에 to school이 where 만들려고 온 거죠. By bus가 how 만들려고 온 거죠. 버스는 버스인데 어떻게 만들려니까 전치사 필요한 거죠. 버스 타고 by bus. 됐습니까? They go to school by bus. 그래서 by bus라는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물을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얘부터 by bus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학교로 갑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뭐 어떻게 간다? 어떻게? 버스 타고 간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어떻게? How? 그들은 가니? Do they go? Do they go? 어디로? To school. How do they go to school? 이라고 묻는 되겠죠? How do they go to school? 어떻게 그들은 갑니까? 학교로. How do they go to school? They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래서 동희야, 그들은 학교에 어떻게 가니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How do they go to school by bus? 이면 됩니까? 어떻게 그들은 How do they go to school? 이라고 물었더니 by bus 라고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radio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at do you listen to? 오케이. 확신이 없네요.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이라고 묻는 되겠죠.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그래서 넌 매일 밤 무엇을 듣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된다?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그랬더니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우야, 너는 매일 밤 무엇을 듣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나만 시켜봐라. 난 안 할 거다.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된다? (웃음) 그렇죠? 말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우리 현우 목보호를 위해서. 목이 꽉 맥혀있네. 그렇지? 그렇죠? What do you listen to? 무엇을 듣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How do you listen to? 가 아니라 How는 아까 지나갔어요. By bus 할 때 버스 지나갔어.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무엇을 듣니?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일요일마다 무엇을 하니?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What 제가 합니까? Do I do? What do I do on Sundays? 라고 물으면 내가 일요일마다 뭐 하는지 묻는 말이 되겠죠. 네. What do I do on Sundays? 그래서 내가 일요일마다 뭐 합니까? What do I do on Sundays? 그랬더니 You swim on Sundays. 너는 수영하잖아 이 바보야. 네가 일요일마다 뭐 하는지 나한테 왜 물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한답니다. 누가? 그들은 무엇을? 피아노를 뭐 한다? 연주한다. 그래서 그들은 연주합니다. They play. 악기는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 그래서 뭐? They play the piano. They play piano 하면 안 된다 했죠. 네. They play the piano.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는 언제? 방과 후에 무엇을? 영어를 뭐한다? 공부한다. 붙어 있어야 될거 우리는 공부한다 무엇을 언제 이 순서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공부합니다. We study. 그 다음 what이 올 차례죠? What? English. We study English. 그 다음에 when이 올 차례죠? 언제? After school. 그렇죠. After school. We study English after school. 그러면 English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do you study after school? 그렇죠. What do you study after school? 니들 방과 후에 뭐 공부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네. 너희들 방과 후에 무엇을 공부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 you study after school? 자, English는 명사죠? 네. 근데 전치사 붙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돼서 앞으로 날아가면 돼? What이 돼서 앞으로 나가면 되죠. 왜? 명사니까. 근데 after school은 school이란 명사 앞에 뭐가 붙었죠? 네. 그러면 after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en do you study English? 그래서 명사에 전치사 붙으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인칭 단수형 일반 일단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뭐 했던 것들 잠깐 또 곱씹어 보면요 그냥 대부분 S 붙이면 된다. 근데 무슨 소리로 끝나면? 쓰즈시치 소리로 끝나면 ES를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건 두 개로는 아니다. 스터디에다가 S 붙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에다가 S 붙이는 건 다르다. 그래서 A, B, I, O, U가 Y 앞에 있을 땐 그냥 평하게 S 붙이면 된다. 됐습니까? 하지만 A, B, 여기 A, E, I, O, U는 붙어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것 뿐만 아니고 A, E, I, O, U가 있으면 S만 붙이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Y를 I로 붙인 다음에 ES 하면 되고 그 전에 규칙 Have가 Have's가 아니고 Has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인칭 단수 그러면 Cry는 스펠링 불러주세요. 다솔 C-R-I-E-S. 그래서 2번 답인 G-O-E-S. 그 다음에 동의 S-L-E-E-P-S. 현호 네 C-O 것 같고요. C-O-M 넘버 넘버 E 넘버 COMES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 EATS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현호 ELYS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희 WANTS 하면 될 것 같고 다빈 NEEDS 하면 될 것 같고 다솔 MIXES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호 DACHS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빈 CARIES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희 MISSES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10번만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번, TH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할 거냐 하면은, 1번하고 똑같은 거 골라주세요. 1번하고 똑같은 거. 1번하고 똑같은 건 동그라미 합니다. 1번과 똑같은 규칙은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네, 아무데나 하면 됩니다. 제가 뭐 가서 볼 건 아니기 때문에 1번하고 똑같은 건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똑같은 건 세모 해주세요. 2번하고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 것은 세모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하고 똑같은 규칙은 사각형 한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할거 없고 5번도 할거 없고 6번하고 똑같은 규칙은 별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몇 가지 규칙을 배웠다? 네 가지 규칙이죠. 그쵸, 프레디께서 오셨을 것 같아요. Hey, Freddy! How are you?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선생님! 봤어, 봤어. 네, 이거 표지 게임 하느라 바빠. 자, 그러면 다 표지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4번은? 별표입니까? 네, 네. 그렇죠. 4번은 별표죠. 그렇죠. 그럼 별표의 규칙은 뭐? 4번은 별표가 아니죠. 그렇죠. 4번은 뭡니까? 네모. 그렇죠. 네모죠. 네모. 그렇죠. 그럼 네모 규칙은 무슨 규칙? 그냥 S. 그냥 S 붙이는 규칙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sleeps나 comes나 똑같이 동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보면 가장 처음 했던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럼 5번은? S만.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네모죠. 됐습니까? 네. 그냥 S만 sleeps, sleeps, come, comes, it, it. 그 다음에 7번은 그러면 뭐? 네모. 네모 똑같이 S만 붙이면 되는 거죠. want, want. 됐습니까? 그럼 8번은? 네모. 그렇죠. 그냥 S 붙이는 규칙이죠. need, needs. 됐습니까? 그럼 9번은? 세모. 그렇죠. 세모죠. 세모는 무슨 규칙이었어요? ES. 그렇죠. ES를 붙이는 경우죠. ES를 붙이는 경우는 O로 끝나거나 또는 무슨 소리? 스즈시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mix. 스 소리로 끝나죠. 그러니까 ES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번은? 무슨 세모. 그렇죠. 왜? 스즈시치. teach 할 때 치 소리 끝나죠. 그러니까 es 해야 되겠죠. 스즈시치. 오나 스즈시치. 그다음에 carry. 얘는 뭐 할까요?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규칙은 y로 끝나지만 앞에 a e i o u가 아니기 때문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하는 규칙이죠. carry carries, cry crie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가 됐던 아니면 그냥 S, ES, Y로 끝났는데 IES, Y로 끝났는데 그냥 S, 그 다음에 불규칙 이렇게 뭐야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S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ss가 Misses 되는 것은 뭡니까? 세모. Miss 읽으면 끝에 무슨 소리로 끝납니까? 스즈 쉬치 중에 스 소리로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무엇을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꼭 복습하세요. 됐습니까?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B.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앞에 포커스 5에서 B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자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고요. a rabbit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그다음에 he고, jasmine 안만 길어봤자 she. 여기서 it이나 she나 it이나 he나 she를 보고 몇 인칭 무슨 수 주어라 그래요? 3인칭. 그렇죠. 얘를 보고 3인칭 단수 주어라고 하죠. 3인칭 단수 주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지금 동사에 뭐 붙이는 규칙?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규칙은 몇 가지 눈치를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눈치를 봐야죠. 첫 번째 주어가 he, she, it으로 바꿨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무슨 시제인가? 그렇죠? 현재 시제인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s를 붙이는 거지 무조건 3인칭 단수라고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시제라고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임을 하는 규칙 같은 거 게임할 때
됐습니까? 369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죠. 한 가지 규칙밖에 없죠. 369 나오면 369 말 안 하고 뭐 한다? 박수 친다. 됐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다 이런 규칙을 덧붙이는 거야. 369에다가 369에다가 박수를 치는데 그게 3의 배수면 박수 대신에 발을 굴러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369, 369, 1, 2, 4, 5, 7, 8, 10, 11, 10, 10 13은 박수 쳐야 돼. 3, 그건 3의 배수가 아니고 3만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칙인 거야, 이 게임은. 한 가지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보고 해야 되는 거. 됐습니까?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369 게임인데 3의 배수면 발을 굴러야 돼. 애가 하나 하면 얼마가. 애들이 막 서로 이제 멱살 잡겠죠. 3의 배수잖아! 말면서. 12, 12에 막 내가 발 맞고 그러니까 야, 너 틀렸어! 막 이러면. 야, 12는 3의 배수라고! 막 이러니까 3의 배수가 뭔데? 막 이래. 됐습니까? 그 어느 정도 써도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15도 발 굴러야 되겠네? 네. 그쵸? 17, 18. 아니, 18은... 아, 18 하면 안 되지, 전부. 18. 19, 20, 22, 25, 26. 26은 박수잖아, 그냥. 네, 쌤 만나면 쌤 못하지, 뭐. 하여튼,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볼래? 예. 연습하고? 네. 나중에. 아! 오케이. 시끄럽고 해, 좀 시끼가. 그래서, 1번, 동의, 더. 더. 그렇죠. 스타트인데, 스타트 해야 되겠죠. 더 컨설트 스타트가 아니고, 스타트 해야 되는 이유,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어머니는 고전 음악을 즐기신대요, 다솔. My mother enjoys classical music. Enjoys classical music. My mother enjoys classical music. 좀 이따가 at 6:30란 대답 듣고 싶다. Classical music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토끼는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대요. 조이. A rabbit has long ears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a rabbit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는 아침 식사 전에 무엇을 그의 손을 씻는다. 답인 What is the spelling은 S인가요? ES인가요? 끝에? ES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스민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현호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Study English and speak. 그대로 쓰면 되나요? 그대로 쓰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웃지 마, 이 새끼들아. 니들 처음부터 알았어? study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studies 해야 되겠죠. 자, 현호야, 이거 배우고 있어. 니들 학교에서도 지금 한참 이거 배우고 있지, 그치? 아직 안 배웠습니까? S 붙이는 거 아직 안 배웠어요? 니네 했어, 안 했어? 저희는 했어요. 니들 했고, 니들만 안 했고? 이거 곧 할 거야. 니네 학교랑 니네 학교는 교과서 똑같은 교과서거든? 됐습니까? 얘들이 진도가 좀 빠른 거고 니네는 조금 느린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fore breakfast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nglish and Spanish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붙었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동희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When does the concert start? 그쵸. When does the concert start?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콘서트 언제 시작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en does the concert start? 자, start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야? 그쵸. 왜? 하다시에 뭐 붙어 있으니까 yes. S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가 아니고 뭐다 더즈가 숨어 있다가 물으려고 튀어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스타츠가 아니고 다시 스타트로 바뀌죠. 됐습니까?
자, 이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가르쳐 줄 거냐.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의 의문문 이러면서 일반 동사가 사용, 이렇게 얘기했네.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릅니다. 참 잘났다. 애들 막 쪽지 돌리고 있어요. 짜증나요. 막 뒷담 가고 이제 막 종이 찢어가지고요. 해지해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그걸 다 주워내고 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예. 아, 맞아. 사실,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 노래 틀어주시거든요. 애들이 슥닥슥닥 거리면서, 이석 지금 찌르면서.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시에 라고 하고 싶으면, when 대신에 뭘 쓴다? What time? 그렇죠. 몇 시에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at time? What time does the concert start? 또는, when does the concert start? When does it start. It starts at 6:30.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다빈, 클래식컬 뮤직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does your mother enjoy?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즐기니? 뭐 붙었습니까? 명사에? 전치사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그래서 What does your mother? 그 다음에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enjoys는 다시 enjoy로 바꾸면 되겠죠. What does she enjoy? 무엇을 즐깁니까? She enjoys classical music. 또는 classical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at music does your mother enjoy? 그렇죠. What kind of music? 또는 What music?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무슨 음악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music?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rabbit이란 대답 보고 싶다. 그러면 누가 커다란 귀를 갖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초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그렇죠. Who has long ears? 또는 what has long ears? 누가 큰 귀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겠다? 누가 큰 귀를 갖고 있니? Who has long ears? 이번엔 뭐가 궁금했어? 문장에 그렇죠. 하다시 앞에 있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뀌지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Who has long ears? A rabbit has long ears. 됐습니까? 이것이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동사, 일반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땐 동사 속에 숨어있던 게 튀어나와야 되죠. 네. 하지만 앞에 있던 게 궁금하면 아무것도 안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he washes his hands before breakfast 에서 before breakfast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다빈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does he wash his hands? 그렇죠. when does가 나와야죠. 이제 when이 되어서 앞에 나왔고요. 언제 손을 씻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before breakfast는 breakfast 라는 명사 앞에 before라는 뭐가 붙어 있어요?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러면 wash이 뭐로 바뀌어? when으로 바뀌죠. when Does he wash his hands? 라고 묻는 거죠. When does he wash his hands? 그는 언제 손을 씻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He washes his hands before breakfast. 아침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glish and Spanis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다 같이 What does Jasmine study? 라고 묻는 거겠죠.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그녀는 공부합니까? Does Jasmine study? 라고 동사 원형으로 되돌아오죠. 됐습니까? What does Jasmine study? She studies English and Spanish. 됐습니까? 그래서 start는 기본 규칙이죠. 네. 그렇죠. enjoy 같은 경우에 y로 끝났지만 앞에 a, e, i, o, u 중에 하나라서 그냥 s죠. 만약에 a, e, i, o, u가 아니고 y였으면 i, e, s 이렇게 해야 됐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가 has 되는 것은 불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wash는 끝에 무슨 소리니까? 쓰즈, she, she 중에 she 소리니까 이와 같이 es를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데이브 칼질하기 계속해서 누가 데이비드는 무엇을 뭐한다? 한다. 그래서 데이비드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데이비드가 한다 하고 싶으면 David does. 그렇죠. David does. 하다라는 do라는 동사에다가 s를 붙여줘. David does.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엇을? His homework. 하면 David does his homework. 좀 이따가 his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은데 다 안 해요. 거의 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내 여동생은 이야기책을 읽는다. 누가? 내 여동생이 무엇을? 스토리 북스를 뭐한다? 읽는다. My sister죠?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she read야? She reads야? 그래서 누가? My reads story books 하면 되겠죠. My sister가 뭐한다? Reads한다. 무엇을? 스토리 북스를. 그렇습니까? 그래서 David does his homework 해서 his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으면 David가 무엇을 하니가 되겠죠? 그럼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what 만들어서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숨어있던 그래서 what does David 아이고 지저분하네 what does David 그렇죠. does에서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do에서 what does David do? David이 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es David do? He does his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문. 오케이. 부정문은 이제 수업 발전해줘. 부정문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 아무거나 불러오세요. 일반 동사 뭐 하나 불러올래? ride. 제일 먼저 나온 run부터 할게요. 그러면 run. 그렇죠? 그러면 나는 달린다. I run. 에다가 뭐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I run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I not run이죠. 그렇죠? 아니요. 그럼 I run not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not 집어 싶으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do가. 그렇죠? 그래서 I don't run. 된다, 이거죠. don't는 뭐의 줄임말? do not의 줄임말이 말이죠. 나는 달린다고 하면 I run인데, 난 달리지 않는다고 하면 I not run도 아니고, I run not도 아니고, I don't run.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I run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He runs. 에다 놔도 넣어봐야 되겠죠. 그쵸. 그는 달린다 할 때는 he run 아니죠. 방금 배웠죠. focus 5와 focus 6에서. So he, she, it이 아니면 현재 시제에서 그냥 s 안 붙이고 쓰면 된다. 라고 focus 5에서 배웠고요. focus 6에서는 he, she, it이 뭐뭐 한다 할 때는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고 어떨 때 ies고 어떨 때 유규칙인가를 배운 거고요. 지금은 그것들을 토대로 not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때 do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달린다가 뭔데? He runs인데 그렇다면 그는 달리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e doesn't run 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runs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does가 숨어 있다가 왜? 얘가 무슨 씨라서? 하다시라서 그렇죠.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녀석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그 안에는 do, does, did 등이 숨어있는데 runs는 does가 숨어있으니까 does가 앞으로 나오면서 not과 붙어서 doesn't 되고 이 속에 있던 s를 달고 있던 does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runs 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중1 때 수행평가나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음 좀 틀린 문장은 he don't runs 해놓고 맞냐 틀리냐. 틀렸다 이거죠. he don't runs가 아니고 나 he doesn't run. he doesn't runs 해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물어본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무슨 시제 일반 동사의 무슨 시제 부정문은 그렇죠. 현재 시제 부정문은 don't 또는 doesn't를 붙이고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부정문입니다. 과거 시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막 써놨네요. 1, 2인칭 뭐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자리에 뭐가 있을 때 I나 you나 그렇죠. we나 네. 미안 we나
they가 있을 때죠. I나 you나 we입니다. 이상하게 썼네요. Why you, I나 you나 we나 they가 있을 경우에는 하다시에 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도 doesn't가 아닌 거다. don't 뒤에 동사에 영어입니다. 그래서 I don't like chocolate. 여기다 여기서 not을 빼면 어떻게 돼요? I like chocolate. 그쵸, I like chocolate에다 not을 넣으니까 like는 원래 생김새 그대로죠. 네. 그리고 무슨 뜻이니까? 좋아하다 라는 뜻이니까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는 속에 뭐가 숨어있다가? do가 숨어있다가 I don't like chocolate. 자,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라고 써있습니다. 3인칭 단수라고 써놓고 우리 눈에는 뭐라고 보이면 돼? 안만 길어봤자 he, she,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는 doesn't 뒤에 동사의 원형. 그래서 she doesn't like chocolate 하면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죠? 네. 그래서 여기서 not을 빼서 그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She likes chocolate. 그렇죠. She likes chocolate에다가 not을 넣으니까 she doesn't likes가 아니고 she doesn't like chocolate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고요. 자, 그래서 2번 on Mondays가 보이죠? 네. on Mondays는 뭐하고 같으냐? 그렇습니까? on Mondays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그렇습니까? 네. 수업을 잘 들은 사람들은 알겠죠? 네. 그렇습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네. on Mondays의 뜻이 뭐였더라?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죠. 월요일마다 이 뜻이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어느 학교는 이번에 중간고사 치니까 이거 꼭 알아놓으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clean은 무슨 뜻도 있고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죠. clean은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됐습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네. 됐습니까? 클린은 깨끗한, 클린 룸 이러면 깨끗한 방이죠. 네. 그렇죠. 클린 더 룸 하면 방을 청소하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네. 에릭은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집에 일찍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의 조부모님은 패스트푸드를 전혀 드시지 않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at all이 무슨 뜻이냐 조사해보세요. at all이 at all이 무슨 뜻이냐. at all 조용히 하시고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at all이 무슨 뜻인지. 현호야 이거 숙제야. 알겠습니까? 안 써놔도 다 아는 모양이죠. 알겠습니까? at all이 무슨 뜻이냐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every Sunday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똑같은 뜻의 표현이 뭐가 있냐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every Sunday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라는 거. 나의 부모님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녀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 무슨 뜻이네요? 맞습니까? 쓰다 이거 use죠. use. 유즈 아니에요? 쓰지 않는다. 유즈 아니야? 아니에요. 푸십니까? 왜? 아 왜? 왜입니까? 아, 오케이. 뭐 알아서들 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포커스 A입니다.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 그래서 저 문장 끝에 뭐 붙여주고 싶다. 물음표를 붙여주고 싶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많이 했었죠 우리는 이미. 됐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묻는지 지겹도록 했죠. 108개? 예초 103개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 무슨 시제 의문문? 그렇죠. 현재 시제 의문문은 일반 동사가 사용됐고 현재 시제 의문문은 주어 앞에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문장에서 누가 라는 말 앞에 누가 라는 말 앞에다가 do나 don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좋아한다가 뭔데?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인데 넌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Do you like? Do you like?라고 물어보면 된다. 됐습니까? 이 두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like 속에 숨어 있다가 뭐 하려고 물음표 붙이려고 튀어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1인칭, 2인칭 단복수, 3인칭 복수 있는데 아까처럼 뭐 I나 we나 you나 they 같은 경우에는 두가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안만 길어봤자 he, she, is 같은 경우에는 does she like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yes I do, no I don't, yes he does, no he doesn't 라고 대답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랑 얘를 보고 무슨 동사? 얘를 보고 무슨 동사?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 그랬죠. 대동사가 뭐가 대동사죠? 대신 오는 동사. 그렇죠. 동사 대신 오는 걸 보고 대동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don't랑 doesn't 뒤에는 뭐가 생략됐죠? don't랑 doesn't 뒤에는 뭐의 뭐? 동사의 원형이 생략된 걸로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선생님 무슨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her? 이렇게 물었다. 뭔가? Do you like her? 너 그녀가 마음에 드니? 좋아하니? 이런 얘기죠. 그럼 마음에 들면 뭐라 그래요? Yes, I am. Yes, I do. 이래서. 그럼 이 do가 바로 뭐다? 대동사란 말이고 뭐 대신 왔어요? Yes, I like her. Yes, I like her 대신 온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여기에다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No, I don't. No, I don't.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 Like her가 생략됐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No, no. No. Yes, I do. 좋아보다는 좋아요. 네. Yes, I do.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니까 Yes, I do고 안 좋아하니까 No, I don't. 그래서 현호야 Yes, I do 할 때 do를 보고 뭐라 그러고 여기 관광하러 왔죠? 그렇죠? 관광객이죠 여기. 그래서 네 수업 아니고 그냥 뭐 이 동네는 수업을 어떻게 하나 구경하러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뭐 뭐라 그러고 대동사라 그러고 뭐 대신 왔다? 동사의 원형. 여기에서 지금 이게 예문이 있는데 뭐 대신 왔죠? Like English 대신 왔죠 말로.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Like English 영어를 좋아하다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I don't는 이게 대동사죠? 얘가 대동사가 아니죠. 여기는 뭐가 일어났다? 생략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략됐어? No, I don't like English가 생략됐다고요. 됐습니까? No, I don't like English. Not 뒤에는 뭐가 생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do라고 do나 does로 대답할 땐 얘가 대동사라고. 그래서 야, 이 필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됐습니까? Yes의 do나 does는 대동사고 don't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뭐 되었다? 생략되었다. 됐습니까? Yes, does Andy watch TV? Andy는 TV를 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네. 보면 Yes, he does. 안 보면 No, he doesn't. 그래서 현호야, 이 does를 보고 뭐라 그러고? 대동사라 그러고 what is he 왔다? 그쵸. 오케이. 이제 한 걸음 갔죠. 앞으로.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대신 왔다? Yes, he watched TV.
Watch his TV. 대신 왔죠. Yes, he do가 아니고 Yes, he does라며. 네. 그러면 Watch TV야, Watch his TV야. Watch his TV. Yes, he watches TV. 예, 그는 TV를 봅니다.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Does를 쓸 수 있고 이런 애를 보고 대신 온 하다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다음에 No, he doesn't 뒤에는 뭐가 일어났다? 그럼 뭐가 생략됐어? No, he doesn't watch TV. 그렇죠. No, he doesn't watch TV. Watch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S 얘가 들고 갔어요. No, he doesn't watch TV. 됐습니까? 동사의 원형이 생략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 배우고 나서 이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Do you like chocolate? No, I am not.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A가 분명히 뭐라고 물었는데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었어.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들었 A가 Do you like chocolate? 근데 B가 No, I am not. 그렇죠.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죠. 틀렸어. 현우야. Do you like chocolate? 그랬는데 No, I'm not.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지. 그렇지. 왜 틀렸지? 그러면 I am not 뒤에 뭐가 생겼죠? I am not chocolate. 이렇게 생각했죠. 그쵸? Do you like chocolate? 너 초콜릿 좋아하니? 그랬더니 No, I'm not chocolate. 그래서 아니 난 초콜릿 아닌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I am not이 안 되고 뭐라 그래? No, I don't like chocolate. 여러분들 지금 웃죠? 시험지 이거 나오면 왜 이렇게 틀려요? 아니 저희는 아직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시험 치면 이거 무지하게 틀려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세요. Do you like chocolate? B가 No, I'm not. 근데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건 내었잖아 이러면서 보통 치시게 또는 이런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얘기해요. Are you tired? 라고 물어봐요. Are you tired? 라고 A가 물어보는데 B가 뭐라 그러냐면 Yes, I do. 이럽니다.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Yes, I am tired.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네. 됐습니까? 뭐 수행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수행평가도 시험 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이냐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대답을 조심해야 된다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네. 일반 동사에 대한 대답은 do나 does를 쓰고요. 비동사 의문문은 am, are, is가 있는 의문문은 비동사를 써야지 뭐 yes I do 이러면 안 됩니다. Are you happy 했는데 yes I do가 아니고 yes I am 해야 되겠고요. Do you like chocolate 했을 때는 no I don't, yes I do 라고 해야지 yes I am, no I am no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너 초콜릿 좋아하니 그랬는데 그래 난 초콜릿이다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yes I like chocolate 해야 되겠죠. like chocolat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o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yes I am이 아니고 do you like chocolate? yes I do, no I don't 라고 해야 된다. 오케이. 다음은 의문문으로 바꿔쓰라.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너는 노래를 잘한단데 너는 노래 잘하니? 로 바꿔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they come from France, she teaches Japanese on Mondays. on Mondays 하면 뭐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할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거 의문문 만드는 거 이외에 to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to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4번은 의문문을 두 개 만들어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존슨 씨는 두 명의 딸이 두 명 있던데 이거를 그냥 의문문 만들면 일단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존슨 씨는 딸 두 명이 있습니까? 이걸 만들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건 존슨 씨는 몇 명의 딸이 있습니까?도 생각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형은 아직 못할 거야. 이 2라는 대답을 듣고. 얘들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이 숙제를 해오고 나서 내가 가르쳐 주겠죠. 그쵸?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거야 너한테. 됐습니까? 네가 오리고리 하고 있을 때 한번 했어.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두 번째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세 번 만든 거지. 개수를 물을 때 어떻게 묻는지. 그다음에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했고요. 그다음에 뭐 셀폰이 뭐예요? 셀폰 휴대폰이죠. 그다음에 take dance lessons는 뭐가 있어요? 댄스 수업을 받다. 그렇죠. 댄스 수업 받다겠죠. 그러니까 take 난타 lessons는 뭐. 그다음에 이 컨트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네. 컨트리가 두 가지 뜻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나라. 그렇죠. 나라, 국가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죠. 그렇죠. 시골이란 뜻도 있죠. 그럼 여기서 딱 냄새 맡아 보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your uncle 안 만기를 봤자 뭐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대답할 땐 반드시 대답할 땐 반드시 얘를 인칭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했죠. Your uncle 안 만기려 봤자 he죠. 대답할 때는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너는 일찍 일어나니? 그래서 오늘 학교 가니? 물어보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가 끝이 났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현호가 아직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건데.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네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은 우리가 내가 문제를 포커스 몇하고 포커스 몇을 문제 풀었어? 5하고 6하고 7은 아니구나. 그렇죠. 5, 6을 내가 여기에 문제를 풀어줬죠? 그렇죠.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뭐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워크북에 있는 5하고 6을 검사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포커스 5하고 6 워크북에 있는 걸 풀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풀고 나면 내가 뭐 하겠어요? 아직 아닐 텐데요. 그렇죠. 7, 8, 9인가요? 그렇죠. 7, 8, 그렇죠. 7, 8 문제를 또 풀겠죠? 그렇죠. 다음 시간 7, 8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워크북에 있는 7, 8을 풀어와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7, 8 워크북까지 내가 다 풀이했어. 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시험을 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뭐예요? 아니, 안 받고 네? 안 받고 싶어? 네, 안 받을래요. 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Thank you. 와 이거 오늘 아까 내가 오후에 구운 갖고 온 빵인데. 아니요, 저 빵 별로 안 좋아해요. 향기 좋지 않네. 아 향이 완전 냄새 나요. 아 너무 고마워. 선생님 너 왜 이래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여러분들 책도 안 사면 되고 내가 이 프린트 다 해주잖아. 좋죠? 되게 좋죠? 우와. 네? 아니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들어있지 않나요? 아니요, 뭐예요? Really, friendly, favorite, fast, different, neat, cute, clear. 좋습니까? 자, 먼저 1과에 있는 단어들 먼저 볼 건데요. 여기에 명사라고 써있죠? 그쵸, 명사라고 써있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무슨 시? 이름시. 그렇죠, 이름시라고 하죠. 이름시, 명사. 그러니까 뭐 이름시, 명사는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수업합니다. 이 명사는 뭐라고도 하고 선생님이 이름시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나 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시고 영어의 이름시는 반드시 뭐부터 구분해? 그쵸, 셀 수 있나 없나를 구분하죠. 그쵸? 그럼 시티는 셀 수? 있죠. 있고 그럼 도시 들을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시티즈. 그쵸, 시티즈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IES. 그쵸, 어,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오늘 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했는 건 하다시에 S 붙이는 거고요. 여기는 무슨 시에 쓰는 거야? 명사. 그렇죠. 이름 시에 여럿이라서 쓰는 건데 규칙은 똑같습니다. Y로 끝났는데 앞에 뭐가 아니야? 아, A야? 어? A야 이거? A, E, I, O, U. 그래서 모음이 아니죠. 네. 그런 경우에 I, S 하면 도시들이 되겠죠. 클래스메이트 셀 수? 있어요. 있고 여럿이면 클래스메이츠, 커즌, 즈, 디얼, 즈 하면 손모가지는 뽀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어는 셀 수가 없어요. 아, 계속 저럽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디어는 셀 수가 있는데 S를 잡으신다고. 그렇습니까? 몇 번째냐? 무려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전설이 일어나? 무슨 전설? 양사슴 물고기. 아,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사냥꾼인데 잠이 안 와. 그러면 어쉽 투쉽 아미야 어 디어 투 디어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내가 어부인데 잠이 안 와. 어피시 투 피시 한다 했죠. S를 안 쓰는데 여럿이란 말이야 얘들은. 네. 됐습니까? 그럼 디어 같은 게 디어도 있고 뭐도 있고. 피쉬도 있고 쉽도 있고.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요. 양, 사슴, 물고기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인다고요 얘들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패밀리 셀 수 있어요. 요따구로 생겼으니까 가족들 하고 싶으면 families 하면 되겠죠. 가족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iend 셀 수 있어요. friends 하면 되겠고요. fruit 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풀은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푸드랑 똑같은 이유로. 아 그렇죠. 푸르츠 본 적 있죠. 네, 네. 자 그럼 푸르시 무슨 뜻일 때 과일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하는데 과일의 종류를 얘기할 땐 셀 수가 있대요. 푸드도 마찬가지.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셀 수가 있어요. 뭐 그 하여튼 푸르시 과일이라 뜻일 때는 못 셉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할게. 탁자 위에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오렌지 하나 이렇게 있어. 네. 그러면 그건 프루츠야. 그럼 프루츠야. 됐습니까? 근데 사과가 100개 있어. 그러면 애플즈이기도 하고 프루트이기도 하단 말이야. 종류가 한 가지 종류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된 지집 애들도 있고 이해 못한 모심 애들도 있고 이런 분위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는 다섯 개밖에 없었어. 근데 종류가 다 달라. 그럴 때는 프루츠라고. 이번엔 100개가 있는데 한 가지 종류야. 그럴 때는 프루츠라고. 됐습니까? 뭐 다음에 또 알겠죠. 그 다음에 glasses 셀 수 있다 있는데 벌써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경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러냐 pair of glasses 라고 합니다. 안경 이렇게 하라는 a pair of glasses. 됐습니까? 그래서 안경 하나를 보고는 a pair of glasses 라고 하고요. a pair of glasses 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만 glasses 는 안만 길어봤자 day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내 안경 어디 있지 할 때 where is my glasses 하면 절대로 where are my glasses. 왜? 단수가 아니고 복수기 때문에 where is my glasses 하면 안 돼. where are my glasses 라고 해야 돼. where are they야. where are they. where is they 아니잖아. where are they. where are my glasses. 그 다음에 hair 셀 수 없죠. 그러니까 hairs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홈룸 teacher 셀 수 있어요. 그렇죠. 홈룸 teachers 하면 담탱이들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죠. Little sisters, elder sisters 할 수 있고요. 들들들 닉네임 z 할 수 있고 painter z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페인터는 화가지만 페인트는
그리다라는 무슨 시다? 하다시다. 됐습니까? 하다시에다가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 쿡. 그렇죠. 잘 안 해요. 쿡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되는데 근데 이런 단어도 있어.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요리 기구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ER이 붙었을 때 사람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쿠커는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 기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인팅도 보이고요. 그림이란 뜻이죠. 네. 그 다음에 pleasure 한 뭐예요? pleasure 기쁨 기쁨 즐거움 셀 수 없어요. 그렇죠. 기쁨 하나 기쁨 둘 안 되죠. 그러니까 pleasures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oem 셀 수 있죠. 그러니까 poems 하면 시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smiles 할 수 있어요. 있죠. 미소들 할 수 있죠. smiles 합니다. 미소들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시들? 이런 시들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치사로 갑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어디 놓는 말? 명사. 그렇죠. 명사 앞에 놓는 말. 그래서 제가 부르는 명칭은 뭐? 그렇죠. 앞제비시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것이 온다 이 말이죠. 것. 그렇죠? 그러면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전치사 뒤에 뭐가 온 다음에 전치사 뒤에 어떤 이름씨가 온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When, where, how, why. 뭐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게 전치사의 역할이다. Near 하면 뭐가 근처에 라는 뜻이 있죠? 그럼 near my house 하면 무슨 뜻이고? 내집 근처에. 그렇죠. Near my hous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My house는 무엇이지만 Near my house는 어디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with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with glasses 한 뭐였어요? With glasses. A woman with glasses 한 뭐였어요? 안경을 쓴 여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쓴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착용하고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상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예는 a woman with glasses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경 끼고 있는 여자 물음할 때.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무엇을 사용하여 란 뜻도 있죠. 사용하다 말고요.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란 뜻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무엇을 사용하여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이렇게 쓰이겠죠.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I can see 나는 볼 수가 있다. The beautiful sky 무엇을 아름다운 하늘을 with my eyes 눈에 사용하여 됐습니까? 위식 무엇을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없네. 그쵸? 위식은 I 뭐 will you go there with me 하면 뭐예요? 예. 그쵸?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죠. 위식 그리고 이 위식은 여러분들 뭐 학교 시험 풀면 뭐 느끼겠지만 중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 빈칸에 뭐로 하겠니 됩니다. 여기 in 들어가게, on 들어가게, at 들어가게, 뭐, to 들어가게, with 들어가게, 뭐, about 들어가게, 뭐 들어가게, near 들어가게, 뭐 들어가게, 굉장히 나와요. 그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with입니다. 빈칸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 나오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는 제가 형용사를 안 그러고, 어떤 시라 그러고, 부사는 부사를 안 그러고, 어찌시라고도 하고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현우야.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습니까? 뭐가 형용사고 뭐가 이게 part of speech라고 해서 품사라고 하거든요. 문법에서 기본은 품사입니다. 그니까 무슨 시인가? 단어의 종류가 무엇인가? 뭐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인공지능에게 시를 쓰도록 시켜봤대요.
그렇죠.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단어에 단어랑 뜻을 막 가르쳤어요.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어떤 시가 튀어나오냐면 뭐 I hate the dog because the man is ugly. I hate the dog because the man is ugly. 막 이런 걸 시작치고 막 내놔요. 그래서 난 그게가 마음에 안 든다. 왜? 그 남자가 못생겨서. 뭐 이런 시를 막 썼대요. 말도 안 되는 시를 썼는데요. 근데 컴퓨터한테 어떻게 가르쳐줬냐. 얘는 동사야 하면서 가르쳐줬어. 얘는 얘들은 동사야, 얘들은 형용사야, 얘들은 부사야, 얘들은 명사야 이런 거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제 슬슬 말이 되는 시를 쓰기 시작하더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의 기본은 품사입니다. 무슨 시인가?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만든다고 쳤을 때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많죠. 벽돌도 있고 뭐 유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무도 있고 그렇죠? 시멘트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유하면 내가 계단을 만드는데 무슨 재료를 쓸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아 유리가 보기 좋아 유리로 만들자. 계단을 유리로 만들자. 와 점프. 그렇죠. 그래서 아, 걔 유리가 예쁘니까 유리로 계단을 만들 거야. 그 계단을 누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겠죠. 특히 여학생들 왔다 갔다 못 하겠고. 할 수 있겠군요. 치마 입고 왔다 갔다 못 할 거야. 맞이 입고 다 맞이 입어요. 제가 괜히. 그러니까 유리로 계단을 만들면 유리가 제 역할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이제 창문을 만들면 창문은 나는 시멘트가 좋겠어. 이런지 다고 있는 건 똑같은 거야. 품사를 보면 품사라는 건 뭐냐면 그 말이 어떤 재료냐라는 거야. 어떤 재료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actually의 뜻은 사실은 이래. 그럼 무슨 시야? 생긴 것만 봐도 알겠다. 어찌 시죠? 어찌? 어찌 사실은 실제로는 부사란 말이다. 부사. 그러면 얘가 부사라면 얘 형용사 바로 보이네. actually의 형용사형은 actual. 그렇죠. actual이죠. 그럼 actual의 뜻은 어떤 시겠죠? 어떤 사실의, 진실의, 실질적인. actual하면 무슨 시고 어떤 사실의. Actual test가 뭐예요? Actual test. 어떤 테스트? 실전 테스트. 사실적인 테스트. 어떤 테스트? 실질적인 테스트. 현호야, 학교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얘기한 걸 나는 어떤 시라고 하는 거야. 어떤은 뒤에 뭘 가질 수 있다. 어떤은 뭘 가질 수 있다. 것을 가질 수 있어. 학교 선생님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actual test라는 말이 된다는 얘기는 테스트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그러니까 actual test라는 뭘 만들겠어? 어떤 것을 만들겠죠. 근데 actually는 어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best. best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best friend. 어떤 친구? 친구. 최고의 친구. 그럼 best는 무슨 급이야? 그렇죠. 최상급이죠. 그쵸? 그러면 비교급이 있죠? 더 나은이 있죠? 더 나은? 그쵸? better죠, better. better는 어떤? 더 나은. 비교급이죠, 이건? 이건 최상급이라 했어. 이건 비교급이야. 그럼 원급도 있겠네? 원급은? good. 그쵸, good이죠. 됐습니까? good, 어떤? 좋은. better, 더 좋은. best, 어떤? 가장 좋은. good, better, best. 이렇게 하죠. 어쨌든 굿이든 better든 best든 전부 다 어떤 시입니다. good friend, better friend, best friend. 됐습니까? 그다음 big 큰이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죠. 그러면 현호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들 귀에 딱쟁이 않겠지만 자 big은 큰이고 형용사 학교에선 형용사 나는 어떤 시라고 그래.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뭘 만든다? 어떤 것을 만듭니다. 두 번째, 어떤 이란 말 앞에 무슨 동사 붙여서?
be 동사를 붙이면 뭐가 된다? 어떻다 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 시가 됩니다. 됐습니까? big room 하면 뭐예요? 이거죠. big room 하면 뭐예요? 어떤 방? 큰 방. 근데 the room is big 하면 뭐예요? 그 방은 크다 가 되겠죠.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갑니다. 복사하면 어떤? 자, 이거는 어떤 시라는 감이 안 오는데요. both hands 하면 뭐예요? both hands. 두 손다. 그렇죠. 양, 어떤 손? 양손. 됐습니까? 그래서 both는 hands라는 것을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다? 어떤 시입니다. both hands. 양손. 됐습니까? 그래서 both는 both 안에 뭐 들어있는데? 자, 이걸 왜 설명하냐면 both 안에는 뭐가 both 선생님이 원래 문법 수업이라면 both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both랑 either랑 이건 안 써도 돼요. 나중에 할 거니까. neither를 원래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both, either, neither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유는 뭐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겠어.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은 내 안에 2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둘이라는 두 의미가 갖고 있다. both, either, neither는 2가 들어있는데 both는 이렇게고요. either는 이렇게고요. 그럼 neither는 이거겠죠. 됐습니까? 지금 아직 뭐 이걸 가르쳐 줄 수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더 얘기하면 both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이 뭐 원치고 간다. 복수치고 가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 더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원치고 간다. 반수치고 가겠죠. 됐습니까? 이런 거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lear 무슨 시예요 이거? clear 어떤 시? 그렇죠. clear water 이런 말이 되니까 형용사란 말이죠. clear water, the water is clear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죠. 형용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cute 무슨 시예요? 그렇죠. cute girl, cute baby 이렇게 쓰이죠. 네. 그렇죠. 어떤 baby, 큐트한 baby 또는 the baby is cute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형용사죠. deep 무슨 시예요? 어떤 water? deep water. 됐습니까? 또는 the water is deep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different 무슨 시예요? different books 어떤 책들? 다른 책들. 또는 the books are different 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시죠? fast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대요. 그렇죠. 뭐도 되고 그래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원래 예를 들어서 깊은 deep 얘는 형용사죠. 그럼 얘를 깊게 라는 부사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deeply. 그렇죠. deeply 어떤 시에 뭐 붙여야? ly 붙여야 무슨 시 된다? 어찌 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깊은 어찌 깊게. 됐습니까? 그런데 fast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이겁니다. fast도 어떤 빠른 fast가 또 무슨 뜻도 있다? 어찌 빠르게 라는 뜻도 다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걸 보고 불규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어떤 시에 ly 붙여야 어찌 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ly 붙인다고 다 어찌 시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친구 friend 친근한 friendly. 그렇죠. friendly. 그래서 이번엔 무슨 시에 뭐 붙였더니? ly 무슨 시에 ly 붙였더니? 이름 시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 된다? 됐습니까? friend 친구, friendly 어떤 친구난? 됐습니까? 것에다가 ly 붙이면 어떤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love, love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어요? 사랑. 그럼 lovely 어떤 사랑스러운. 됐습니까? 하지만 어떤 이란 말에다가 ly, deep 어떤 깊은, deeply 어찌 깊게. 그러면 뭐 맑으니 clear면 맑게는 뭐겠어? clearly겠죠. 그렇죠? cutely는 없고요.
그러면 다르니 different면 다르게는 differently 하면 다르게 어찌 다르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fast는 자기 혼자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된답니다. 됐습니까? 그 말은 빠른 자동차 fast car. 그 차는 빠르다. The car is fast. 일 때는 전부 형용사죠. 근데 그는 달립니다. He runs. 빠르게 fast. 해야지. Fastly 하면 안 된다. 이때는 빠르니야 빠르게야. 빠르게. Fast 혼자서 어찌시의 뜻도 된다 이 겁니다. He runs fastly가 아니고 he runs fast.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라고 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될 녀석이죠. Fast는. 그 다음에 favorite. Favorite 가장 좋아하는이야. 그러면 무슨 시야? 어떤 어떤 과목? 가장 favorite subject. 하면 되겠죠. Favorite subject. 어떤 과목? 가장 좋아하는 과목. Subject가 명사니까 favorite은 어떤이고. 그 다음에 friendly 나오네요. Friendly. Friend는 친구라는 명사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어떤 친절한. ly 붙였 시험 문제, 그런 문제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라든지 합의시험에서. 그러니까, ly가 붙어있는 단어 다섯 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kindly, deeply, friendly, 이런 거. 그러면 다, 1, 2, 3, 4, 5 중에 다른 걸 고르세요 하면, friendly가 답이겠죠. lovely나. 걔들은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long. long, 긴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long legs 하면 되겠죠. long legs. 어떤 다리? 긴 다리. 근데 long은 뭐도 됩니까? 길게도 돼요. 오랫동안도 돼요. 그 말은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발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거 발음 뭐지? lonely.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long도 어떤 어찌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long에다가 ly 붙이 어색하니까 fast처럼. 근데 fast는 fastly 자연스러운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긴, 어찌 길게. 그다음에 only, only는 only son 한 뭐예요? only son. 오직 태양. only son. 아. 자 지금 그래서 지금 only는 지금 오직 단지란 뜻일 때는 무슨 시냐면 이때는 부사입니다. 근데 only가 무슨 뜻도 있다. 유일한 이란 뜻도 있죠. 유일한 이란 뜻일 때는 무슨 품사냐? 그렇죠. 어떤 시 형용사란 말입니다. only가 어찌 오직 어찌 단지 이란 뜻일 땐 부사고 유일한 이란 뜻일 땐 형용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really. really의 뜻은 정말로니까 무슨 품사겠어요? 부사겠죠. 어찌죠. 그렇죠. 그러면 really가 있으면 뭐도 있겠다. real. 그럼 real banana 한 뭐예요? 진짜 바나나. 어떤 바나나? 진짜 바나나. real은 그러면 뭐? 형용사가 되는 거죠. 진짜의 real. really 어찌 진짜로. 그래서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 된다. real banana 하면 형용사고요. really 하면 부사고요. 어떤이죠 일 때는. 근데 여기다가 어떤에다 ly 붙이니까 어찌가 됐죠. really cold. 어찌 춥다? 정말 춥다. 춥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really는 어찌죠. 어찌. 그 다음에 smart. 어떤 똑똑한. 형용사죠. 형용사. smart boy. smartphone. 어떤 phone? smartphone. phone은 명사니까 smart로부터 꾸미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sweet fruit 한 뭐예요? sweet fruit. 달콤한 과일. 그래서 sweet도 계속해서 무슨 품사? 형용사죠. 어떤 시죠. 왜 tall boy 이랬죠? tall building, tall boy. 그러니까 얘 뭐? 형용사죠. 키 큰. 어떤 키 큰. 어떤 달콤한. 어떤 똑똑한. 어찌 정말로. 어떤 진짜의. 그 다음에 where은 잘 좋게 라 뜻일 때는 뭐? 부사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어. He is very well 하면 건강한 이란 뜻도 있죠. 이때는 무슨 품사? 형용사란 말이죠. I'm very well. 나 매우 건강해. 나 매우 잘 지내. So very 잘 좋게 라는 뜻일 때는 부사지만 건강한 이란 뜻일 때는 어떤 건강한이다. 그래서 어떤과 어찌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시들입니다. have의 3단변 시는 have, had, had. 모든 무슨 시는
그렇죠. 하다시 동사는 뭐 한다? 삼단변신하고 예를 보고는 무슨 형? 원형. 원형. 예를 보고는 과거형. 예를 보고는 입장 바뀐 어떤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학교에서는 쓸데없이 뭐라 그런다? 과거분사 또는 PP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합니다. 입장 바뀐 형용사 어떤 시. 자, have가 먹다란 뜻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현호가 선생님 저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have가 이 뜻일 때 설명하면 have가 먹다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 과거형이라 했으니까 무슨 뜻이다? 먹었다 이 뜻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뜻이 되면 세 번째 형태면 무슨 뜻이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내가 얘를 먹었어. 응? 아까 초딩이 나한테 준 건데 내가 이걸 먹었어.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에 의해서 뭐된? 먹힌. 세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다? 먹힌. 잡아 먹힌. 메이크도 똑같죠? 메이크의 3단 변신. 메이크, 메이드. 이렇게 3단 변신 한대요. 그럼 얘는 원형이니까 만들다. 얘는 과거형이니까 만들었다.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나에 의해 만들어진 이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제가 현호가 얘들은 문법을 이런 내용들은 다 뗐어. 넌 중간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니까 들어볼 때마다 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 다섯 번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인트로듀스 소개하다죠? 살다죠? 그렇죠? 사랑하다, 좋아하다, 만나다, 읽다, 시작하다, 말하다, 입다, 쓰다, 신다니까 전부 다 하다시들이죠. 일반 동사. 뭐 인트로듀스는 3단 변신이 인트로듀스, 인트로듀스드, 인트로듀스드 이렇게 하는 애를 보고는 무슨 변화? 규칙 변화. have, had를 보고는 불규칙 변화. live, lived, lived. love, loved, loved. meet, met, met. 불규칙하는 애들은 이렇게 따로 써놨죠. meet, met, met. 만나다, 만났다, 만남을 당한. 됐습니까? 마주쳐진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3단 변신 어떻게 한다? read, read, read. 똑같이 쓰고 EA의 발음이 이때는 E지만 이때는 뭐가 된다? A가 된단 말이죠. read, read, read. 그러면 그가 읽습니다. 현재 시제로 그가 읽습니다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He reads. He reads가 되죠. 근데 그가 과거에 읽었습니다 할 때는 He read. 그렇죠. 여기다 S 쓰지 않죠. S 쓰는 규칙은 무슨 시제일 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거는 He reads고 이거는 He read란 말이죠. 얘를 데리고 왔으니까 read라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start, started, started 규칙 변화, talk, talked, talked, ed, ed 규칙 변화. 자, where는 3단 변신 없는데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동의가 한대요. where, 그렇죠. where, were, weren. 됐습니까? 3단 변신 다 알고 있어야죠. where, were, weren. 얘들은 3주 동안 95개 외우느라고 쎄 빠졌어. 너도 해야지. 뭐가? 95일걸? 자, 일단 그것들 봤고요. 이제 phrases랍니다. phrases. phrases 파트는 뭐? phrases는 뭐? 수거. 맞습니까? 수거. 수거는 뭡니까? 무슨 물고기 종류인가요? 문어 친구 수거인가? 오케이. 그래서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뜻이 되는 걸 보고 수거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단어죠. All day long, all day long. 온종일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did you sleep last night? I slept all day long. 하루 종일 잤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시 덩어리? 어찌시죠? 어찌 잤다? 하루 종일 잤다. 잤다. 맞습니까?
네, be from. be from 어떤 것이죠. 그래서 네. be from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come from. 이랑 똑같은데 be 동사 썼을 때하고 일반 동사 come 썼을 때는 좀 다르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other. 무슨 뜻의 덩어리? 서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알고 지냅니다 하고 싶으면 they know each other. 하면 되겠죠. 네, from morning to evening 인데요. 여기 구조는 from A to B죠. from A to B 하면 뭔 뜻이겠어요? 뭐뭐부터 뭐뭐. A부터 B까지.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이네요, 얘도. 됐습니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물었더니 all day long 할 수도 있고 from morning to even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each oth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o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who나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서로를. 그럼 얘는 무슨 시덩어리? from what? 이름이 명사죠. each other는 명사. They know each other. 그들은 서로를 안다. 누구를 안다고? 서로를 안다. 뭐 얘는 너무 뻔하죠. Be from은 무슨 시 덩어리? 하나씩. 덩어리겠죠. 그 다음에 in common. in common의 뜻은 공통적으로.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찌시죠. 어찌시. 어찌 공통적으로. 어떻게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next door는 무슨 뜻이래요? 옆집에. 옆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 그래서 무슨 시? 어찌 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Where. 그렇죠. 니들 보고 시킨 게 아니고 쟤 보고 시킨 거죠. 아, 됐습니까? 아,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 근데 when이 뭔지는 알죠? 언제죠? Where는 어디죠? How는 어떻게죠? Why는 왜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 그런다? 부사. 학교 선생님 말로는 부사. 내 말로는 어찌시. 맞습니까? When, where, how, why. 이제 다섯 번 넘은 것 같아, 이제. 그치? 부사의 어찌시야. When, where, how, why. 어디에? 옆집에. 그 다음에 next to 뒤에 뭐, next to 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보자. next to. The restaurant. 괜찮네. Next to the restaurant. 그쵸? 그러면 next to the restaurant. Next to 뒤에 이거 왔으니까 이건 뭐겠어? 앞집이시죠. 그쵸. 전치사죠. 전치사. 그러면 next to the restauran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버렸죠? Where? 그러니까 얘 전치사죠. 어디에? 식당 옆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같은 뜻은 뭐였더라? by. 그렇죠. by였죠. 뭐뭐 옆에 할 때 by를 쓸 수가 있죠. by the window. 창가에. 그럼 over there 하면 뭔 뜻이래요? 저쪽에. 저자 저 이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 어찌 시죠? 아닙니까? over there. 어디에? 저. 이렇게 묻겠죠. 그 글바그가 어딨노? Where is he? 그랬더니 그가 있습니다. He is. 가리키면서 where? Over there. Over ther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Over there는 당연히 무슨 시겠어? 어찌 시겠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라며. Say hello to. 무슨 시 덩어리? 그렇죠. Say hello to your mom. 됐습니까? 나는 한 살이다. I am 1 year old. 두 살이다부터는 I am 2 years old. 2 뒤에는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반갑죠? 그렇죠? 오케이. Animal, blog, club, cook은 무슨 뜻도 있고. 라는 명사도 되고 이름씨도 되고 요리하다라는 하다씨도 된다. 조심하라 그랬죠. country는 나라나 시골. different. different 반대말은 same. same. different는 어떤? 다른. same은 어떤? 같은.
둘 다 공통점은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어떤 시다? 아, famous 어떤 유명한 fan 무엇 pen 또 되고 선풍기도 되는 거 알죠? 네. 그 다음에 favorite 어떤 가장 좋아하는 food 무엇 음식 셀 수 있는 없는 거 그렇죠.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땐 셀 수가 없다 해서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셀 수 있지만 future 무엇 미래, 미래. heart 무엇 심장 마음 됐습니까? 또는 heart 모양 그 다음에 map 무엇 지도 지도들 맵스 수학 math죠. 수학들 할 수 없어요. 없죠. 셀 수 없는 명사. member, members 할 수 있어요. 있죠. 그렇습니까? people 할 수 없어요. 오케이. 왜? 태어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무슨 형? 복수형. 복수형이죠. 그럼 단수형이 뭐였더라? person. 그렇죠. person이 people 되는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 그랬죠. 한 사람은 뭐라 하지만 person. 근데 사람들은 persons가 아니고 뭐? people. 마치 뭐가 뭐 되는 것처럼 child가 children. 원래 규칙은 s를 붙여서 복수형 되는 게 규칙이죠. 근데 네. 어린이는 child지만 어린이들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children 하듯이 사람은 뭔데? person인데 사람들 할 때 뭐라고 한다? people이라고 하지 persons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뭐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pet, picture, post, post가 post office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post office 할 때는 우체국 우편물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뭐하다? 올리다, 게시하다 그렇습니까? 올리는 게 우획 이건 아닌 거 알죠? 아, 예.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네, problem 문제고요. rap music, science, science 셀 수 없어요. 없죠. math처럼 네. 그 다음에 seasons라고 할 수 있다. 계절들은 되죠. 네. show 보여주다 나타나다 show me the money 이러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 내놔 이 말이죠. soccer 무엇 축구 셀 수 있어요 없죠. 축구 하나 축구 둘 됩니까? 안되잖아. soccer game 셀 수 있어요. soccer games 할 수 있죠. 네. 축구 자체는 못 셉니다. 축구 네. 시합은 셀 수 있지만 그러니까 soccer는 못 세지만 soccer games는 된다. 그 다음에 스포츠 됩니까?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subject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S 붙이는 건 전부 다 뭐? 이름. 그렇죠. 이름 씨에 대해서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있죠. things 할 수 있죠. together 할 수 없다. 부산대 이런 거 됩니까? 아, 또 아이스크림 생각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write 쓰다고요? write의 3단 변신 write, wrote, written 그렇죠. write, wrote, written 쓰다, 썼다 입장 바뀌는 어떤 시니까? 쓰여진 그러니까 a lot은 어찌? 많은 a lot of는 어떤? a lot of가 항상입니다. 항상인가? a lot of 어떤? a lot은 부사고 a lot of는 뭐다? 형용사다. thanks a lot of야 thanks a lot이야 thanks a lot 많은 고맙다야 많이 고맙다야 많이 고맙다 a lot money야 a lot of money야 a lot of money 많이 돈이야 많은 돈이야 많은 돈 그러니까 a lot과 a lot of는 구분하세요. 얘는 어찌 시고 얘는 어떤 시입니다. other time 이런 뜻이니까 같은 말은 always 그렇죠. alway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자주 항상 됐습니다. 일단 단어 파트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 한 번 더 칠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 시험 덜 친 친구들은 시험도 쳐주세요. 나 다 쳤어.